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윈도우즈 서버 2016의 ASP.NET Core 2.0 프로젝트를 개시 및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윈도우즈 서버 2016이거든요. 자,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커맨드에 들어가서 또는 윈버라고 윈도우즈 버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서버 2016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서버 2016에다가 윈도우즈 서버 2016의 웹 서버인 IIS에다가 .NET Core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SP.NET Core 2.0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린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서버 2016에 일단은 IIS 웹 서버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버튼 눌러서 서버 매니저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매니저에 가서 로컬 서버, 현재 보고 계시는 서버에다가요. 로컬 서버를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로컬 서버에다가 이제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놔두고요. 잠깐만요. 잠깐 놔두고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고. 자, 로컬 서버에다가 매니지 버튼 눌러서 Add Role and Features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 웹 서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 베이스 다음 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웹 서버는 이제 IIS라는 이름의 웹 서버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버가 여기 있네요. 웹 서버 IIS가 있고요. 얘를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IIS 웹 서버를 선택을 해주고요.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요. 닷넷 프레임워크는 이제 없어도 지금 상관없는데요. 따로 제가 단내 코어를 선택할 거니까요. 기본 값으로 일단 가고요. 자, 기본 옵션은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텐데요. 실제 운영할 때는 근데 순수한 ASP.NET 코어 2.0만 돌리고자 했을 때는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니까요. 런타임을 설치할 거니까 일단 기본 값으로 next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 확인, next, install. 해서, Windows 서버 2016에다가 IIS 웹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IIS 웹 서버. 물론 IIS 웹 서버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했고요.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설치하게 놔두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웹 브라우저이고요. 이제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커맨드로 잠깐 가서 자, 웹 브라우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https://.net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T 사이트에 슬래시 코어까지 입력을 해주면 바로 가겠죠. 슬래시 코어까지 바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일단은 IIS 웹 서버가 설치되는 동안에 일단은 어디로 갈 거냐면 .NET 이제 공식 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좀만 밑으로 내려보면 그러면 일단은 .NET 코어 SDK가 필요하니까 물론 .NET Core SDK는 .NET 개발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실행하는 건데요. 얘는 참고적으로 어떻게 보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로컬 컴퓨터, 로컬 노트북에서 개발하고 그 소스를 여기 IIS 웹서버에 올리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 전체적인 거, 로컬에서 개발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해서 그냥 .NET Core SDK도 설치를 윈도우 서버 2016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NET Core SDK를 클릭해서 윈도우 서버 2016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릭했는데요. 예, 클릭하고 저장 버튼 눌러서 .NET Core SDK를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서버에 IIS 웹 서버를 사용해서 .NET 코어, ASP.NET 코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한다면요. 이제 실행 환경이 필요합니다. 즉, 그 IIS에 추가해서 실행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 실행 환경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요. .NET 코어 SDK 말고요. 실행 환경은 저 위쪽으로 잠깐 가서 자,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설치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건데요. 잠깐 이제 다운로드 시간 동안에 잠깐 기다리고요. 잠시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있으면 일단 .NET Core SDK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NET Core 런타임을 윈도우즈 서버용 .NET Core 런타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웹 서버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 웹 서버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마침 버튼 눌러서 하나씩 볼게요. 서버 매니저 닫고요. 잠깐 이제 IIS 웹 서버가 설치됐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R키 누르고 INETMGR 엔터 쳐서 실행합니까?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IIS 즉 IIS라는 이름의 웹 서버가 선택이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NET Core SDK가 다운로드 받았죠?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스톨. 그 다음에 이제 .NET Core 런타임도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설치할 거냐면, 윈도우즈 서버용 .NET Core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설치, .NET Core SDK 2.0.0 버전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윈도우 서버 2016에 이제 클린 버전에서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첫 번째로 윈도우 서버 2016에다가 IIS 웹 서버를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 그 .NET Core SDK 2.0.0 버전, 현재 화면에 보이는 .NET Core SDK 2.0.0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게 얘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NET Core 런타임인데 뭐를 위한 윈도우즈 서버용 .NET Core 런타임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환경을 하게 되면 윈도우 서버 2016에서 2016에서 .NET Core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웹 서버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개발하는 현재 화면에 있는 거 조금 느리네요. 지금 조금 느리게 보이는데 현재 보고 있는 .NET Core SDK는 어떻게 보면 SDK는 개발 PC, 개발 노트북에서만 이제 설치해도 되는 거고요. 이제 운영용 윈도우 서버 2016에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조로요. 예, 런타임만 설치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다 설치하고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고, 윈도우 서버 2016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IIS 웹 서버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NET Core SDK가 설치가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NET Core 런타임이 또 기본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자, 마침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사이트로 다시 가서 https colon slash slash .NET 사이트 루트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런타임만 따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럼 역시 microsoft.com의 .NET 사이트로 가고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밑에 내보면 .NET 코어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좀 전에 SDK 다운로드 받았죠? 근데 요번에는 런타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런타임 중에서 이미 런타임도 설치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런타임이 필요하냐면 추가적으로 요거. 윈도우 서버 호스팅이라는 이름의 런타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윈도우즈 서버 2016 64비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제요 64비트용으로 실행 파일을 .NET Core 2.0에 대한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 즉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을 위한 .NET Core 2.0 런타임을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ET Core 2.0 런타임 윈도우 서버 호스팅용으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장하고요.
닷넷코어 2.0.0에 대한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 파일, 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자, 설치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2016에 웹 서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6에 SDK 요거 SDK 닷넷코어 2.0 SDK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6에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 자 윈도우 서버 호스팅 닷넷코어 2.0 런타임 얘를 자 닷넷코어 2.0을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돼요. 이제 세 가지. 웹서버, 닷넷코어 런타임 포 윈도우 서버 호스팅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닷넷코어 2.0.0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이네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닷넷코어 2.0.0 윈도우 서버 호스팅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닷넷코어 2.0.0의 윈도우 서버 호스팅 같은 경우는 웹 서버를 다시 시작하고 실행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뭐 이제 그 추가적인 명령어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운영 체제를 재부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해 놓고요. 자 그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윈도우 알키 누르고 커맨드 다시 한번 열을게요 항상 새로운 걸 설치했으면 커맨드를 다시 열고요 change 디렉터리 루트로 가서요 이제 make 디렉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할 거냐면 그냥 web camp라고 이제 폴더 하나 만들고요 change 디렉터리 web camp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폴더를 뭐를 만들 거냐면, .net new 명령을 통해서, 이제, 여기 폴더를 .net new m, 이제, .net new minus l을 잠깐 볼게요. minus l로 눌러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하고요. 자, 그럼 .net new m, 이제, minus l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ASP.NET Core MVC 프로젝트가 요걸 사용하게 되면 MVC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또는 이제 로컬에서 PC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현재 폴더를 웹캠프라는 이름의 폴더를 .NET New 명령을 통해서 MVC 프로젝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ASP.NET Core 2.0 MVC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엔터 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요. .NET New MVC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됐죠? DIR로 잠깐 보면 자, Views 폴더, Models 폴더, Views 폴더, Controller 폴더를 갖는 이제 MVC 프로젝트, ASP.NET Core MVC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Clear Screen을 잠깐 하고 자, 그러면 현재 폴더를 .NET New로 만들었으니까 .NET Restore로 NuGet 패키지를 땡겨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T Build를 시켜주고요. 컴파일 한번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NET Run, .NET New, .NET Restore, .NET Build, 그 다음에 .NET Build, .NET Run까지 한번 로컬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됐고요.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일단은 테스트가 되겠네요. 엔터 쳐서 됐고요. 그런 다음에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테스트 하고요. 윈도우즈 알키 누르고 커맨드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자 5000번 다시 한번 요청해 볼까요? 익스플로러 붙여넣기 로컬호스트 5000번을 요청해 보면 자,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 5000번의 기본 홈페이지 웹캠프란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어주고 홈, 어바웃, 컨택트를 갖는 ASP.NET Core 2.0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콘솔로 들어와서 컨트롤 C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C 눌러서 어라 잠깐만요. 컨트롤 C가 왜안 먹히죠? 컨트롤 C. 컨트롤 C. 아, 됐네요. 예. 컨트롤 C 두번 눌러서 종료를 했고요. 다시 클리어 스크린에서 자, 그럼 현재 프로젝트를 퍼블리시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버가 어디냐면 윈도우즈 R키 누르고 inet mgr을 요청해서 웹 서버를 요청해 보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자, 웹 서버 사이트에 가서 디폴트 웹사이트에 가서 자, 디폴트 웹사이트를 그냥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80 포트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환영합니다라는 이름의 IIS 기본 사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좀 전에 만들었었던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만들었던 걸 어디에다가 여기 IIS 여기다 올려보자라는 거죠. 홈 ASP.NET Core 2.0으로 만든 거를 프로젝트를. 그러면 IIS에 가서 IIS에 폴더, C 드라이브에 inet publish 폴더에 World Wide Web 루트로 가서 일단은 IIS 스타트 좀 전에 봤었던 페이지를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가 게시를 해주면 되겠죠. 프로젝트를. 게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게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ET New로 만든 것을 .NET Restore로 관련된 패키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NET 빌드로 한번 컴파일 시키고, .NET 런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엔 퍼블리시. .NET 퍼블리시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 웹캠프라는 이름의 현재 프로젝트를 퍼블리시 버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퍼블리시 버전으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디버그 폴더에 .NET Core 2.0 앱에 이제 웹캠프 퍼블리시 폴더 여기에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체인지 디렉터리 빈 폴더에 디버그 폴더에 이렇게 느리죠? 아, 체인지 디렉터리 빈 폴더에 디버그 폴더에 아 잠깐만 왜 없어요? 아 체인지들이 디버그 폴더에 체인지들이 넷 코어 2.0 폴더에 dir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퍼블리시 폴더가 있죠. 그래서 체인지들이 퍼블리시 폴더로 들어가서 보고 다이 디렉터리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퍼블리시 폴더입니다. 퍼블리시 폴더.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제 웹서버 공간으로 퍼블리시 폴더 안에 있는 웹서버 공간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명령으로 해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사용하게 되면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해서 어디다 게시할 건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탐색기로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닷에서 현재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서요. 요거 전체를 카피를 해서요. 퍼블리시 폴더 안에 있는 거 전체 폴더를 카피를 해서 요 퍼블리시 폴더 만드는 이제 퍼블리시 폴더 안에 있는 요거는 말 그대로 개발용 PC, 개발용 노트북에서 만들어서 웹서버에 요만큼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웹서버에 요만큼만 던져주면 돼요. FTP로 업로드하든 이제 웹캐시로 업로드하든.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이제 웹서버 공간인 C 드라이브의 inet 퍼블리시 폴더의 월드 와이드 웹 루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워낙 이제 간단한 거죠. 지금 이제 홈 어바웃 컨택트를 갖는 이제 기본 템플릿으로 실행된 거를 실행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요. 일단 디폴트 웹사이트 선택해놓고 다시 한번 자 스탑하고 리스타트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안 되는데 이제 실행이 되면 더 재밌을 수 있는데 502.5 에러를 많이 만나네요. 아, 이건 참502.5 에러. 예,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 한요 에러 메시지 한번 정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여기 와서 이제 IIS 웹 서버에 와서요.
뭘할 거냐면, 그 AS된 코어는요, 추가적으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풀을 AS된 코어용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풀에 가서, 디폴트 풀은 .NET 4.0에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Add Application 풀, Application 풀 추가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저 같은 ASP.NET Core 2.0으로 풀 만들고요. 이제 .NET CLI 버전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NET Core 런타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 Managed Code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No Managed Code.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디폴트 웹사이트의 속성에 가서 베이직 세팅에 가서 베이직 세팅에 가서 애플리케이션 풀을 디폴트 애플리케이션 풀로 되어 있네요. 선택 버튼 눌러서 디폴트 애플리케이션 풀 대신에 뭐 ASP.NET Core 2.0 여러분들이 만든 No Managed 코드로 만든 통합 후에 No Managed 코드로 만든 ASP.NET Core 2.0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스탑 버튼 누르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아, 그래도 이제 502.2 에러가 나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IIS 웹 서버를 어떻게 한다? IIS 웹 서버를 어떻게 한다? 그 이제 재시작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저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시작에. 아, 저는 이제 강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재부팅이 하면 안 된다 환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명령어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에서 IIS 웹서버 재시작 명령어를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과감히 리스타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재부팅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매니저 기본적으로 뜨고요. 자, 다시 한번 윈도우즈 R 키 누르고, 자, 웹 서버를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R 키 누르고 inetmgr 요청하고요. 자, 웹 서버가 재시작됐을 테니까, 자, 웹캠프의 사이트에 디폴트 웹사이트 자에서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컬호스트에 자, 로컬호스트에 80 포트로 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자, home about 컨택트를 갖는 ASP.NET Core 2.0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만약에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버니까 서버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자 웹캠프의 요 웹캠프는 개발 PC 개발 노트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소스를 어떻게 한다? 소스를 건드리고 빌드하고 빌드하면 그 정보가 뭐 릴리스 버전으로 빌드해도 되겠고요. 이제 퍼블리시 폴더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요거를 웹 서버의 공간에 FTP로 업로드하던 이제 웹 디플로이먼트 방법으로 업로드하던 여러분들이 웹 서버 공간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기본값이니까 inet publish 폴더에 worldwide web root 폴더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no managed 코드로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 풀을 사용하고요. 얘가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앞서서 뭐가 설치되어 있다? .NET Core Runtime for Windows Server Hosting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P.NET Core 2.0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Windows Server 2016에 이제 그 게시해서 실행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